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미라클 모닝입니다. 춥네요. 겨울이에요, 겨울. 그래서 아침에 오전에 유산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또 제 루트대로 또 이렇게 뛰고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일이도 지금 잠을 자고 있습니다. 목이 없어요. 어, 깼어. 미안해. 뜨는 사람,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네. 추운 날 너무 물에서 뛰면은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좀 약간 너무 빡세게 뛰지 않고 하려고 합니다. 제가 스물스물 뜨고 있네요. 네, 유산소 끝냈습니다. 후! 자랑 반대. 250g. 네, 저의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에 유산소 끝나고 샤워 좀 하고 아침밥 먹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만드는 거 보여드렸죠. 네, 저는 이렇게 매일매일 아침 먹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서 아침이 기다려지는 정도 아침밥 먹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맛있어. 겨울이네, 겨울. 춥습니다. 오늘은 노는 날이에요. 오늘 아울렛을 좀 가려고 합니다. 아울렛 가서 좀 월동 준비. 아울렛도 묘미는 또 이제 높은 할인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울렛을 자주 거의 안 가는데 오늘 한번 아울렛 쇼핑을 좀 가보려고 합니다. 오케이, 가보시죠. Let's get it. 아울렛에 가려면은 아무래도 식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이제 보물창고. 보물창고에서 조금 식단을 챙겨가려고 합니다. 탄수화물이 낮은 그런 제품들은 이거 괜찮네. 소포트 닭가슴살 탄수 4g 단백질 22. 요거 두 개 이렇게 일단 이거를 구워서 도시락통에 가져와야지. 오, 맛있게 닭가슴살이 됐습니다. 이걸 챙겨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고 가면 쪽팔리니까 가방에 넣어서 가져가도록 할게요. 네, 도착했습니다. 파주 아울렛. 그래서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파주 폴로였습니다. 파주 폴로. 폴로는 국물이죠. 네. 아, 이런 게 진짜 예쁜 거죠. 아랍니트 스웨터 이런 거. 브라더스 한번 가볼까요? 브룩스 브라더스? 폴로는 제가 봤는데 할인율이 좀 적고 예쁜 건 많은데 제가 잘 입을 것 같은 제품들 없어서 오늘 패스. 여기는 브룩스 브라더스인데요. 이제 되게 헤리티지 있는 브랜드죠. 지금까지 이제 대부분의 미국 대통령분들도
브룩스브라더 수트를 이제 착용하셨고 아메리칸 스타일 브랜드로서는 거의 넘버원 제품들인데 아무래도 요즘 좀 코로나 여파로 상황이 안 좋아져서 이렇게 파산을 한 그런 상황이긴 한데 그 대신 이제 좋은 제품들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어가지고 브룩스브라더스 한번 와봤습니다. 수트 제품들도 많이 있고 예쁜 제품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브룩스브라더스 셔츠는 근본이거든요. 근본 이런 버튼다운 셔츠를 최초로 이제 상용화한 브랜드인데 이런 어떤 패치워크 셔츠 너무 예쁘네요. 고민이 됩니다. 앞에 세랑 B컷 여기는 B컷입니다. B컷인데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파버색 제품. 스톤아일랜드에서 나왔는데 제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아웃백에 왔는데 지금 스테이크랑 이제 파스타 시켰습니다. 파스타 시켰는데 제 식단 관리를 하는 중이어서 불가피하게 직원분한테 스테이크를 이제 버터로 굽는 거 말고 약간 그냥 굽게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약간 커스텀으로 해가지고 조금 이게 다이어트 느낌으로 좀 지방을 좀 최대한 억제한 상태에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샐러드랑 닭가슴살 그리고 스테이크 조금 먹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로니 콜먼도 아웃백에서 여러분들 다이어트 한 거 보셨죠? 네, 와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한 두 점 정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두 점? 탄수화물은 아예 못 먹을 것 같고 아까 싸운 닭가슴살 넣고 지금 샐러드 먹고 있습니다. 다이어터의 산 아니겠습니까? 맛있어. 두 번째 아울렛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도 왔습니다. 바시트 자켓도 예쁘다. 네, 아울렛을 다녀왔는데 네, 제가 어떤 제품들을 지금 구했는지 한번 좀 이따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홈 스윗 홈. 아, 너무 피곤하다. 숨 좀 돌리고 좀 할 일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네, 여러분들 샤워도 끝내고 지름 신고 마지막으로 하고 일단은 오늘 이제 아울렛에 갔다 왔는데 제가 지름 한 거를 공개를 해야겠죠. 네, 아까 그 비커에서 이제 하버색 제품
네, 화보색 제품의 니트를 구매를 했습니다. 구매를 했는데 너무 잘 맞고 저한테 잘 어울리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구매를 했고요. 네,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굉장히 마음에 들고 60% 할인을 해가지고 제가 굉장히 잘 입을 것 같아서 일단은 구매를 했습니다. 네. 제가 원래 이런 느낌을 좀 원했었거든요. 이렇게 복실복실한 그런 터틀넥인데 원단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이렇게 보풀감이 있어요. 보통 이제 이런 걸 이제 옛날에 이제 카센티노 원단이라 해가지고 코트에 많이 좀 적용된 그런 제품도 있었는데 뭔가 이렇게 좀 이런 느낌의 그런 니트를 제가 원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구매를 했고 60% 할인 받아서 구매를 했고 좀 되게 잘 입을 것 같아가지고 네, 구매를 했어요. 그거 말고 사실 구매한 게 없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아울렛 가서 좀 이렇게 소비를 많이 하는 편은 아니에요. 좀 뭐랄까 제가 솔직히 말하면 아울렛 가서 좀 이렇게 구매를 해놓고 생각보다 안 입는 혹은 안 신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좀 이렇게 뭔가 실패를 좀 많이 하는데 나이키에서도 이제 신발을 구매해놓고 안 신는 신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하나 좀 선물을 드릴게요. 이 영상 보시는 구독자분들도 항상 또 감사하니까 또 이참에 또 뭐 제가 안 신는 거라 해가지고 절대로 제가 막 고른 건 아닙니다. 되게 제가 디자인 예뻐서 골랐는데 막상 손이 안 가는 새 제품인데 또 여러분들께서 또 원하시면은 제가 하나 이렇게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키 데이브레이크인데요. 제가 데이브레이크가 또 마침 있어가지고 265cm 제품인데 네, 보시면 알겠지만은 디자인은 이렇습니다. 이런 제품인데 예뻐요. 되게 예뻐서 구매했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잘 신을 것 같지가 않아가지고 여러분 근데 막상 또 꺼내니까 또 예쁘네. 신을까? 약속은 약속이니까 또 보니까 갑자기 또 예뻐요. 약속은 약속이니까 여러분들 드리겠습니다. 265 사이즈고 진짜 댓글 남겨서 아 이거 갖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은 제가 선물로 드릴게요. 진짜로. 네. 그래서 뭐 사실은 네, 뭐 브이로그 봐주시는 분들도 뭐 엄청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콘텐츠는 아니고 항상 봐주시는 분들이 많이 봐주시더라고요. 제가 또 드릴 수 있는 선물은 또 이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260에서 265 사용하신 분들한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댓글 달아주시고 또 이유도 좀 댓글 달아주시면 선물로 드릴 거고요. 좀 뭐랄까 합리적인 소비를 조금 저는 요즘 들어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어떤 진짜 필요하지 않는 것만은 제가 좀 구매를 지향하는 그런 편인 요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요즘 다이어트 중인데 뭐 그래도 오늘 가서 좋은 제품도 구매하고 다이어트도 또 힘내서 확실히 할 수 있어가지고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네, 너무나도 보람찬 하루였고 오랜만에 가서 좀 바람 쐬는 느낌으로 가서 좀 이렇게 아울렛에 지켜서 좀 굉장히 좀 기분 좋은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조만간 이제 바디 프로필 찍어야 되는데 또 제가 또 바디 프로필 조만간 촬영할 때도 이렇게 촬영장에서 또 촬영할 예정이니까 또 봐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신발 갖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저는 잠을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